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아이폰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4자리, 6자리, 8자리의 비밀번호가 아니고 최소 100자리의 비밀번호를 걸 거예요. 그러면 허팝이 이렇게 아이폰을 밖에 놔두고 잠을 자고 아니면 어디 갔다 오더라도 그 누구도 허팝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지 못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아이폰 6S 플러스에 최소 100자리의 비밀번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을 켜줄게요. 기존 비밀번호는 111111입니다.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서 터치 아이디 및 암호, 여기서 다시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할게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암호 변경 클릭하겠습니다. 이전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다시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밑에 파란색 글자로 암호 옵션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요, 사용자 지정 알파벳 숫자 코드를 클릭할게요. 자, 이제 허팝이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해서 무제한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허팝이 100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7, 8, 9, 10. 이렇게 허팝이 비밀번호 100자리를 다 입력했습니다. 이제 다음 할게요. 뭐야, 새로운 암호를 한 번 더 입력하래요. 이거 언제 다 해.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와, 다 했다. 완료. 뭐야, 암호가 일치하지 않대요. 뭐야, 이러면 새로운 암호를 다시 입력해야 돼요. 이거 언제 입력해 또. 자,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Q-W-E-R-T-Y-U-I-O-T 됐다.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Q-W-E-R-T-Y-U-I-O-T P 다 했다. 자,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됐다. 됐다. 이제 허팝 핸드폰 비밀번호는 100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허팝 핸드폰에 손을 댄다 하더라도 절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할 거예요. 허팝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아도 절대 비밀번호를 풀고 몰래 핸드폰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입력을 다 하고 있겠어요, 맞죠? 지금부터 허팝이 아이폰 잠금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Q-W-E-R-T-Y-U-I-O-P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볼게요. 과연 허팝 아이폰이 잠금 해제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다! 비밀번호 또 입력해야 돼. 틀렸습니다. W-E-R-T-Y-U-I-O-P 이렇게 100자리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했는데요,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허팝 아이폰이 잠금 해제되는지 잠금 해제되지 않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다! 여러분, 비밀번호 너무 길다 보니까 허팝이 입력을 하면서 뭔가 잘못 입력을 했나봐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150. 이렇게 비밀번호 100자리를 모두 입력했는데요. 너무 길어요. 입력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 입력했는데 과연 아이폰이 잠금 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간다! 완료! 오! 이야, 비밀번호 풀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 허팝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도 절대 몰래 훔쳐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허팝이 아이폰으로 비밀번호 100자리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진짜로 비밀번호가 100자리 만들어집니다. 다만 핸드폰 주인이 나중에 잠금 해제할 때 일일이 100자리를 다 입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도 앞으로 허팝 핸드폰은 이제 그 누구도 절대 몰래 훔쳐보진 못할 거예요. 네. 짠. 근데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 지금부터 비밀번호 100자리가 아니고 1000자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나무를 입력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숫자로만 해서 1000자리 가볼게요. 자,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3, 2, 1!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와, 이제 400번 입력했습니다. 이제 600번 더 입력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지금 허팝이 숫자 비밀번호 800번 입력했어요. 이제 200번만 더 입력하면 됩니다. 자, 빨리. 아, 까먹었다. 몇 개 했는지. 아, 이제 마지막 10개 남았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뭐야, 새로운 암호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방금 입력한 암호를 한 번 더 확인한다고 똑같이 한 번 더 입력하래요. 숫자 1000개를 언제 또 입력하고 있지?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와, 1000번 다 했다. 드디어 허팝이 숫자 1000개를 다 입력했는데요. 과연 아이폰에 숫자 1000개가 비밀번호로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완료. 아, 새로운 암호를 입력하래. 틀렸다. 여러분, 근데 아이폰에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아도요, 그냥 이렇게 지문인식 한 방이면 비밀번호가 풀린답니다.